네, 요거는 지황 식초입니다. 그러니까 생지황입니다. 생지황을 이제 그냥 생지황이 여러분 아시죠? 처음에는 그냥 그 일반 어떤 뿌리처럼 이게 미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요. 요렇게 이제 발효를 숙성이 되면서 발효하면서 숙성되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이제 요거는 또 갈색 톤으로 돼 있고요. 어떤 애들은 좀 까맣게 돼 있습니다. 까맣게 된 걸 떠가지고 또 이제 옆에 이렇게 뒀더니만 이렇게 갈색 톤으로 변한 거 있고요. 또 검은색 자체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. 지향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효능이 좋은 걸로 선호되고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. 요거는 배식초인데 그냥 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선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갈아서 만들어 두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아주 소화가 잘 되는 식초로 만들어져 있고요. 배식초는 뭐 많이들 하셨고 저는 이제 있어서 좀 떠와본 거고요. 요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거는 뭐냐면 일반 이건 현미식초인데 일반 식초하고 다릅니다. 뭐가 다른가 하면은 현미를 발화해서 만든 생발화 현미식초입니다. 생 겁니다.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제가 이제 이번에 사실 연구 중인 게 흑초로 보내고 있는 게 이거보다 매우 짙은 게 현미 흑초로 된 게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누룩을 넣지 않고 유인견으로 했기 때문에 누룩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구수한 그 곡류의 쌀의 그 특징이 들어 있는 게 이거 현미식초고요. 발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좋은 영양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싶어요. 그리고 저는 이걸 다시 성분 검사를 해서 효소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참입니다. 요거보다 이제 계속 두면 더 짙게 변합니다.